어떤 앱과 앱 사이의 연동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에서만 세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메일에서도 손을 뻗어주고 메이크에서도 손을 뻗어주고 그래야 만나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키라는 애죠. 키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이런 문자열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이 키를 한쪽에서 복사를 해서 다른 한쪽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메일에선 좀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메일 대신 구글로 퉁칠 거예요. 왜냐? 구글 안에는 지메일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앱이 다 있죠. 그럼 얘를 쓸 때마다 다 API 키다 키를 발급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키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나로 퉁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이키 하나가 있으면 여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하냐? 내가 가진 이 열쇠로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메일을 쓸 거니까 지메일을 할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도 하고 싶다, 뭐 캘린더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구글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보안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보안 설정까지. 그래서 총세 가지입니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console. cloud.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뉴스레터 2408. 이름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눌렀습니다. 네, 생성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알림창에서 Select 프로젝트를 하셔도 되고 왼쪽에 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서 뉴스레터 2408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여기만 들어갈 겁니다. API and 서비스. 네,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Gmail을 사용할 거죠. 그러면 Gmail API를 연결해 줄게요.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여기에 몇백 개의 API들이 나와요. 우리는 Gmail을 쓸 거니까 Gmail로 들어가서 Enable 클릭. 이렇게 지메일이 등록이 됩니다. 네, 뉴스레터 2408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지메일 API를 사용할 수 있다. 네, OAuth 컨센트 스크린 페이지에 왔습니다. 익스터널 체크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 클릭. 그러면 정보를 입력하는 쭉 폼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채우지 않고 네 가지만 입력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앱 네임, 뉴스레터.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본인의 지메일 주소 밑으로 쭉 내려가면 authorized 도메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메인이 있는 명령은 아, 우리가 승인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add 도메인 누르고 make.com. 자,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make가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도메인을 모두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정보 입력했습니다. 앱 네임, 유저 서포트 이메일, 그리고 authorized 도메인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하나. 이렇게 해서 save and continue. 2단계 스코프 설정입니다. 우리 지메일 API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메일 API를 넣어줄 건데 이 중에서 요거를 쭉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Add to Table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게 떠 있죠? 업데이트 누르시면 맨 밑에 방금 우리가 입력한 mail.google.com 들어가 있습니다. Save and Continue. 네, 테스트 유저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Add User 버튼 클릭하셔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 밑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Save and Continue. 네, 마지막으로 확인 단계입니다. External 뉴스레터 본인 이메일, Authorized 도메인에 두개 도메인 들어가 있고, Contact Address 들어가 있고, Scope 메일 들어가 있죠. 테스트 유저의 본인 메일 들어가 있습니다. Credential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부터 따라오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먼저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누를게요. 어플리케이션 타입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뉴스레터 클라이언트.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번에는 authorized redirect URI가 나와요. 플러스 add URI 누르시고 제가 드리는 주소 복붙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오죠? 얘를 다 복사를 해두세요. 메이크에서 쓸 거예요. 다시 크리덴셜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키도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Create Credential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API 키 클릭. 네, 생성이 됐습니다. Close. 여기까지 구글 세팅 끝입니다. 메이크에 가서 연결만 하면 돼요. 근데 메이크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구글에서는 보안 때문에 키를 바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걸 방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얘를 보시면 제가 복사해놓으라고 했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습니다. 메이크로 왔습니다. Create New Scenario 입력창에서 Gmail을 입력해 주시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Create a Connection 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네임은 알아보기 편하게 정해주시면 되고 아래에 Show Advanced Setting 이라는 곳이 있어요. 얘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뜹니다. 아까 복사했던 거겠죠? 얘를 차례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디 복사, 아이디 붙여넣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복사, 클라이언트 시크릿 붙여넣기. 이렇게 다 입력을 마친 다음에 사인 인 위드 지메일. 여기서 계속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 꼭 해주시고 계속 네 연결이 됐습니다. 끝.